소개팅 여자가 아구 좀 싫어한다. 그럼 바로 아구.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시간이에요. 예! 사람이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11시죠. 제가 11시까지 먹고 싶은 걸 꾹꾹 참았습니다. 근데 이 음식 자체가 야식으로 먹어야 돼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광고 아니죠. 짜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야! 네, 그냥 아구찜입니다. 아구찜인데, 사실 이 아구찜이 어디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냐, 안 매우냐. 전 이걸로 기준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뭐 해물 맛은 비슷해서 타고, 그리고 얼마나 서비스가 좋으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맵기 단기가 있어. 뭐 초보, 뭐 중수, 고수 있는데 전 고수예요. 근데 고수만 먹기에도 좀 맵긴 하지만 와, 이씨, 짜증나네. 와, 파까지 넣었어. 단말 필요 없이 그냥 오늘 밥이랑 내 위장 다 뒤졌다. 예. 아,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맛있잖아.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마랑이 제일 좋아하는 탑3에는 짬뽕, 그리고 뭐다? 아구찜이 있다. 그 아구찜에 제 곤이랑 그 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 요거트 마시구나. 알콜. 자자자자!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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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 야, 이거 잘 가지고 왔다. 이렇게 퍼서. 자, 이 아구찜을 먹었다니요. 무조건 흰밥. 근데 퍼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아구찜에 추가로 곤이, 알, 무조건 콩나물 추가시켜야 됩니다. 캐롤라이니 리퍼라고 청양고추 150배야. 아, 이렇게 몇 개 먹어야 돼, 진짜.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이거 어떡하냐? 왜 어떡해? 밥을 능욕해야 됩니다. 밥을 능욕해야 돼요. 고기 푸지 말고 콩나물 푸세요. 콩나물. 콩나물이 이 양념이 진짜 잘 배갔거든요. 능욕해버려요, 이렇게. 와. 와, 가만히 있어! 와, 형 바로 여기 땀나잖아. 자, 아구가 살이 통통 올랐죠? 요새는 이 뼈도 없어요. 뼈도 없는 거라서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고 살 잘 붙었어. 아, 통통한 거 좀 보여줄게요. 와! 쌍불알! 아니! 쌀! 와, 알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게 있어. 이걸 쌍알이라 그래, 쌍알. 와, 진짜 너무 부드러워. 미쳤다. 아, 배다! 능욕된 흰밥이랑 같이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맵다. 오, 아주 맵다. 에이? 야, 아, 진짜 MG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 너, 좀만 넣을게요. 넣고, 이거 따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올렸어. 네. 여기서 좀, 책상을 쳐서. 이렇게? 네. 우와! 주접사고 있다, 얘들아. 야, 이거 술 아까워. 아, 좋다! 아, 아니,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 근데 이게 괴로워서 그래.
만약에 소개팅 여가 아우찜 싫어한다 그럼 바로 아구 농담 아 근데 진짜 알은 진짜 신이 내린 음식인 것 같아 와 이렇게 맛있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제 브이로그에 연애 강의 좀 많이 하잖아요 연애 강의를 진짜 내가 무슨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니까 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브이로그에 나온 거 있잖아 사슴 아니야? 왜 나의 마음을 녹용? 이거 100% 먹힌다 아 진짜 한번 해 보여줘 아니 진짜 감정이입을 해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근데 사슴이세요? 사슴이 뭐예요? 사슴 Dear Dear 갑자기 사슴이에요? 아니요 아 왜냐면 지금 내 마음을 녹용 웃어? 웃기냐? 넘어왔잖아 너 지금 넘어왔잖아!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옛날부터 무리수, 그러니까 무리수라고 할 정도로 되게 강하게 나갔는데 옛날 제가 미국에서 번호 따고 이게 이어진 그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그 쌀국수 너무 취했다 진짜 취했다 예전에 쌀국수 집에서 일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손님으로 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남자랑 있었어 남자랑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제 그 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근데 계산하고 나가더라? 나가길래 제가 쫓아갔어요 저기요 저기요 내 머리 이렇게 묶었을 때 번호는 주고 가야지 진짜 이랬어 그러더니 뒷걸음질 치더라고 뒷걸음질 치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남자가 딱 내 앞에 오더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몸에 손대면서 안경 쓴 좀 덩치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때 형 덩치는 훨씬 컸지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러더라고 내가 손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손을 치우면서 뭐 두 어떤 사이에 남자친구예요? 물어봤어 아니래 그럼 빠지세요 이랬어 그러더니 옆으로 빠지네 진짜?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번호를 줬는데 진짜 번호였어요 근데 내가 문자를 했더니 죄송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계속 안 됐어 근데 내가 이제 그 쌀국수 집에서 그만두고 카페로 갔는데 그 카페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그 친구였어 그러니까 남자는 기세다 근데 그때 당시엔 진짜 싫었대 오케이 이거 딱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너무 남성 위주로 얘기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의 거의 40%가 여자니까 2023년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다가온 2024년 하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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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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